헛관날 뺏기고 헛관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모아야죠.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한국형 웨스턴 장르의 문을 열었다. 한국 스타일의 웨스턴 무비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만큼 떨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적단을 이끄는 다크 히어로 변신, 짜릿한 카타르시스 넘치는 K-액션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도적 살해 소리의 주인공 김남길 씨. 댓글에 찍은 거야? 아니, 도적. 늘 어떤 작품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과 진가를 증명해 보이며 놀라움을 주는 배우. 그의 인상적인 얼굴들을 만나는 시간, 나이벌입니다. 바다 위 통쾌한 대격전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김남길 씨는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제대로 된 도정 일은 한 번도 성공 못한 전설의 산적단 두목 장사정이었죠. 난 그 이름만 들어도 울돈에게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 송악산의 전설세. 나 누구랑 얘기하니? 저 바다에 우리를 호강시켜줄 고래가 있다. 그가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진중함을 벗고 허당남길이 된 순간. 작품을 하다 보니까 뭐 저하고의 성향이 좀 다른 무거운 연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인분들이 좀 네 성격에 맞는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많으셨고, 본인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캐릭터라 조금 조금씩 보여줬던 코믹적인 부분들을, 아마 이 코믹적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들이 재밌어서 그게 발생되는 것들이지 캐릭터적인 것들은 그런 게 더 웃기잖아요. 네, 저, 네. 나는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더 이상 무게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유쾌한 표정과 새로운 톤의 대사만이 있을 뿐.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 형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상황이 있으니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억지로 억지 웃음을 만들지 말자. 어쩌면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숨어있던 유쾌한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일지도 몰랐죠. 기본적으로 좀 사람 좋아하고 잔정 많고 유쾌하다? 꼭 맞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의리 같은 것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 김남길 씨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경찰의 가면을 쓴 태주였죠. 사람입니다. 전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 저놈은 살인자다. 내가 놈을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 지금 내가 누구예요? 무서우니. 태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왜곡된 그 기억에서 발생되는 어떤 한 인격에 대한 그런 캐릭터? 근데 진짜로 저도 연기하면 사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오기도 했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헷갈리는 것들을 영화 속에 그냥 고스란히 반영을 시키면서 연기를 하기도 했고. 선한 미소와 섬뜩할 만큼 차가운 눈빛을 오고 가며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배우라면은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 악역의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를 포스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주셨어요. 포스터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그. 오늘 선물 주시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나도 그래서 이걸 유작으로 남겨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하지만 연구 끝에 모호한 눈빛, 미세한 감정의 줄타기를 해내며 다크 남길이 돼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로 스크린을 압도합니다. 히스레저가 표현한 그 포스터에는 눈빛의 여러 가지가 되게 그 포스터 사진인데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슬픔, 뭐 고독, 회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생겼었는데, 일부러 살을 14kg이나 찌우는 변신을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살을 찌웠을 때 섬뜩함이 배가 되는 얼굴이었기 때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했었어요. 저도 좀 살을 빼서 날카로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부어서 나왔는데 너는 그냥 살이 좀,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살이 쪄서 웃을 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태주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자세히 보면 웃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느낌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조금 반대로 운동도 하면서 벌크업을 하면서 살을 좀 찌웠죠.
김남길 씨는 해적에서 코믹한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액션도 보여줍니다. 유쾌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액션 하나에 있어서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액션들이 많았어요. 사실적인 액션에 많이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와이어 액션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액션 잘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운동신경도 너무 좋고 이해력이 상당히 빠르고 가능하면 배역 없이 예전에 사극을 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액션을 조금 하긴 하는데 좀 더 사실적인 액션을 초반부에 많이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좀 변칙적인 기술이나 화려함들 좀 자유분방한 그 캐릭터에 맞는 느낌의 액션을 조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액션 장기는 도적 칼의 소리에서도 다시 한번 발휘되죠. 조선인을 지키는 도적이 된 그는 황야에 녹아들었고 절대 예외는 없어. 자비도 없고 다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 칼의 소리를 마상 액션과 총기 액션을 현란하게 펼치는 고난도 액션으로 총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돌리거든요.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웨스트 무비를 보면 윈처스터나 리볼브 총을 돌릴 때 진짜 내 몸같이 다루는 것들을 보고 기술적으로 돌려서 쏘고 내 몸같이 하는 거에 대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다 역동적이고 강렬한 히어로를 탄생시키며 믿고 보는 배우의 진가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런 시대적 배경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서사 그리고 스케일 배우들끼리 앙상블 그런 것들이 도적 칼의 소리에 대한 매력이지 않을까. 늘 캐릭터를 섬세히 구축하고 훌륭하게 표현해내는 배우 그의 또 다른 새 얼굴이 궁금해집니다.